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맞는 말하는 게 까임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사회 공감합니다. 어찌 달라 이러는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 맞는 말하는 눈치를 봐야 돼요. 맞는 말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현실적인 말, 논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네,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어요. 아니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지성을 갖춰야 되고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지성과 지혜를 갖추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 이성적인 능력, 현실적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다 현실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현실이고 돈을 모으는 것도 현실이고 먹고 사는 것 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좀 더 냉정하게 보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좀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특히 여자분들한테 맞는 말을 하면 혹나요. 맞는 말인데 혹나. 이게 정상이가요? 여자들한테 맞는 말을 하면 눈치를 봐야 돼. 이건 맞는 말을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을 욕으로 봐야 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멘탈이 안 좋으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다고 그걸 욕으로 받아들일까? 근데 지금 보면 여자분들이 좀 그렇거든요. 맞는 말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듣기 싫은 대답이라고, 자기를 아픈 데를 콕콕 찌른다고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이거 자체가 심각하다고 봐요. 얼마나 멘탈이 멀쩡하지 않으면, 얼마나 현실을 그릇되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좀 냉정하게 봐야 돼.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지 좀 답이 보이고 우리가 이제 좀 놓치는 게 있으면 좀 파악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맞는 말 했을 때 만약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본인 기분 나쁘면 본인이 뭔가 찔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찔리는 게. 찔리는 게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저걸 욕으로 봐야 된다는 건 내가 찔리는 게 있어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이걸 고칠 생각이 없다. 나는 계속 똑같이 살 거다. 잘못된 게 있어도 나는 안 바꾸고 계속 살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나는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왜 자꾸 이렇게 현실적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안 바꿨을 경우 본인들한테 돌아온 그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러면 저걸 만약에 본인이 뭔가 문제점이 있어도 고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 가서는 못 돌려요 이게. 네,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게 들리면 그만큼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인생마다 놓치는 게 있으면 좀 그 분석을 해야 돼. 성찰도 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으면 왜 마이너스인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 뭐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요즘에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어. 근데 여자분들은 대다수야. 여자분들은 그냥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사는데. 뭐 감성적인 부분 그런 건 좋아. 뭐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할 때, 창작 활동할 때 감성적인 게 도움이 되지.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성을 빼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세상 모든 분야에 감성을 다 집어넣어. 근데 이 감성의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사는데 비현실적으로 살고 비신성적으로 산다. 그럼 나는 모질이처럼 사는 거예요. 모질이처럼 사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계속 모질이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는 왜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 그럼 내가 뭔가 좀 감성적이고 뭔가 이제 좀 안 입고 온 시각으로 본다는 건데 그럼 그 마인드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쭉 생각해봤는데 여성인권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맞는 것 같아요. 중국도 교육 수준 오르면서 출산율 1.2, 태국 교육 수준 40개국 중 35위, 출산율 1.3, 베트남 교육 수준 50위 정도, 출산율 1.9, 가나 초등교육 이수, 중고등교육 미수자 다수, 출산율 3.6, 아프간 교육 수준 열악국 중 최악, 출산율 4.7, 심지어 얼마 전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같은 소리로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면 시집이나 가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로 출산율이 나쁘지는 않았었잖아요.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정말 힘드셨다는 거 아는데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죄짓는 거라는 거 아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여성인권 상승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성인권은 근데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느낀 그런 거야. 뭐 다른 여자분들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여자분들은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야. 네. 지원해주는 만큼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확신합니다. 이거는 한국인한테 아무런 뭐 일자리 같은 지원하고 돈을 쓰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전적 고마운 걸 부른다. 더 달라고 한다.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뭔가 많이 지원받고 퍼졌으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마워하는 문화가 있냐고요.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 감사진수 꼴등이에요. 꼴등. 감사함이 없어. 뭘 하는데. 뭘 받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니 자기가 뭔가 해준 게 없는데 누구한테 뭔가 제공받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시원한 거 마시라고 음료수를 줘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그거 자체가 뭔가 좀 머리가 망가졌다는 거 쉽게 말해서. 뭔가를 받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그리고 여자란 이유도 모든 걸 다 합리화시켜요. 대도 안 한 것들을.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한 번 잘해주니까 계속 잘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옥타는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한 번 얻어보면 계속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여자란 동물은요. 한 번 선물에 좋은 거 하면 한 번은 안 끝납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음식. 더 비싼 가방. 더 비싼 레스토랑. 더 비싼 옷. 더 비싼 보석. 올라갑니다. 예, 일회성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 드는지 아 괜히 줬다. 해주지 말걸. 눈만 올라가고. 예, 옥타님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 해줬더니 맨 처음에 고맙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저분이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좀 더 비싼 거 해줬더니 그때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 이후로부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걸로. 내가 보니까 이거 여자분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다른 여자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거 한국 여자가 유독 심한 것 같아. 예, 그냥 이건 머리가 망가졌어.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뭔가 대단한 어떤 가치를 부여받을 만한 어떤 객체가 아니에요. 사실 남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 너무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퍼졌어. 그냥 당연하게 퍼주다 보니까 고마운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고마운 걸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고마움이라는 것은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제공받으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게 인간으로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깔려버렸어요, 이게. 아, 그래서 옥타님 그때 판을 깼구나. 아, 이 여자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받으면 또 받으려고 그래. 이게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뭔가 나라의 복지 같은 일자리가 돼주잖아. 해주면 더 달라고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든 말도 안 하고 거기에는 보답도 안 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자분들 일자리 만들어줘서 뭐 사회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회가 망가지고 있어. 어?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느껴야 되는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사회적 책임 없어요. 이게 인간이 아닌가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남자고 여자고 가장 차이나는 게 그겁니다. 남자는 뭔가 받으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 내가 받았으니까 뭔가 이만큼 뭔가 해줘야 돼. 뭔가 도와줘야 돼. 아니면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면 나중에 내가 밥을 사든가 아니면 밥 대신에 뭔가 이 사람 힘든 게 있으면 뭐 도와주든가 일을 도와주든가 뭐 신분을 같은 거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퉁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면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사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걸 염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나이 먹으면 누군가한테 뭔가 얻어먹고 선물 받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이만큼 나한테 내가 또 받으면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물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압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10개고 20개 받으면 장땡이야. 받으면 장땡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받을 만한 대단 능력을 보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 아셔야 돼. 본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였으면 왜 사회에서 본인들 같은 사람들 중에 CEO가 없고 왜 고소득 사업자가 없을까요? 왜 고만고만 일을 할까? 본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면 뭔가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연애나 결혼이나 사회나. 그리고 받았으면 좀 고마워하시고 그만큼 받았으면 보상을 좀 하세요. 그냥 받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